안녕하세요. 울산 다사랑입니다. 트리처스입니다. 트리처스. 올해 가장 이쁜 짓을 많이 한 트리처스입니다. 꼭 벌새처럼 생긴 꽃. 이쁜 꽃들 많이 보여주고, 많이는 아니네. 세 번씩이나 보내주고. 이렇게 하나에 여기 가지에서 여기에서 세 개씩이나 이렇게 자랐네요. 이 장마가 끝난 것 같으니까 다시 그 꽂이를 하려고 합니다. 지난해 그 포항 큰 채무댁에서 친구는 이렇게 작은 가지 하나를 갖고 왔는데 한 해가 지나서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많이 자라기도 하고 꽃도 너무 예쁘대요. 트리처스 꽃이 정말 이쁘네. 벌새를 달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세 개씩이나 날지 몰라도 아무튼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아, 이 정도 잘라야 되나? 이 정도를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. 아이고 아깝지만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아깝네. 잘 키웠는데 얘는 조금 안쪽으로 잘라야 되나? 이 정도 자르고 2개. 아, 얘는 자르려고 너무 애리하네. 잘라야 돼 말아야 돼. 즉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이 생기네요. 얘는 갈등이 좀 생기네. 얘는 냅둬야 되겠습니다.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. 아이고 이쁜 수영을 잘 잡았던데. 아이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겠죠. 좀 앙상해 보이지만 내년에 풍성해지길 바라며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. 생각보다는 작년에 보니까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. 이렇게 두면은 올해도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네. 뿌리 잘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양쪽으로. 뿌리를 잘 내려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